한화가 하반기에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. 한화는 오늘 상반기 ESG 경영성과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. 앞서 한화는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 이슈를 전담하는 ESG 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4월에는 ESG 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. 이어 올해에는 정보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분야를 넓혀 총 10개 분야로 협의체 규모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. 한화는 하반기에 더 실질적인 ESG 경영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. 특히 ESG 경영 중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주가치 재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. 한화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.